오늘 짠 공략주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 그리고 유한타 증권 정미란 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현우 과장님 공략주는 조이시티였는데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14,750원 기록을 했고 오늘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오늘 이제 조이시티에 대한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P2E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지금 P2E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한번 휘청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시티가 지금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 무상증자 발표의 수급적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차례 이제 규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나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나트리스사의 대상, 이런 규제 대상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게임주들 당분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넥슨GT랑 넷게임즈 병합 소식이 지금 게임주들 주가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언택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유지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조금 높여가지고 입절선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3,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정미란 팀장님의 펄어비스였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조정이 있었고 오늘은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유동성 위축 상세에 이제 주도주들 가는 조정이 좀 보이긴 한데요. 펄어비스는 그럼에도 다들 가서 좀 잘 지켜주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깨비 뮤직비디오가 마마에서 공개되면서 아무래도 이 도깨비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메타버스 겨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줬다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좀 더 호재성 기사들이 좀 더 나왔는데 한국관광공사나 뭐 엠넷, 정부, 이제 대기업과의 협연이 좀 기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여타 게임 회사 중에서도 가장 신선한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메타버스와 NFT에 가장 적합한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이미 펄어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호재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이하로 나와 있지만 오히려 지금도 좀 추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 그대로 유지, 매도가도 16만 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의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현우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전자결제 관련주 NHN 한국사이버결제 가져왔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은 전자결제 전문업체이고요. 온라인 결제대행 사업과 온오프라인 부가통신망 사업, 그리고 간편결제 관련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셜 커머스 기업들과 지금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결제 대행 사업의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호재도 많은 상황이고 산업 전망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실적도 상당히 탄탄한데요. 올해 기준 영업이익이 450억 수준이 예상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오프라인 매출에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022년에는 이러한 오프라인 매출의 회복과 최근 비중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순항 중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거의 40%에 가까운 영업이익 620억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글로벌 계약이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과 진행 중인 상황인데 디즈니 플러스나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존사와의 원화 결제 계약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 20일에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 무상증자를 했던 부분이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시일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악재도 소멸이 되어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임에도 견조한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오프라인 매출처도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리는 상황까지 이제 앞으로 좀 상당히 큰 기대감을 걸어볼 만한 상황이고요. 수급적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를 더욱 가져가면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3,000원 안내드리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ST팜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스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한 해 mRNA 관련된 이슈로 아무래도 상반기에 좀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SK팜은 실제 그 효과가 아무래도 올리고라는 이런 자재 생산에 좀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SK팜은 신약 API와 제네릭 API 제조에 참여를 영위하고 신약 API가 48% 그리고 올리고 API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리고 배출액은 최근 3년간 이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SK팜의 신선한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SK팜의 이 올리고 치료제가 아무래도 어떤 부분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이끌어갔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바이오 산업 자체의 기술 트렌드가 올리고 치료제로 바뀌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팜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 실패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적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올리고 원료제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기술력이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반해서 필요로 하는 빅파마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은 리스크에 따른 이제 시장 성장,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고점 그 전까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 올리고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제4대 치료제 시장의 확장성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올리고 치료제가 아무래도 더 확장성 있고 앞으로의 이 4세대로 불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임상기간이 신속합니다. 최근에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좀 상당히 빠르게 1년여 만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나온 부분들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올리고 치료제에서 이제 발행이 된 게 mRNA인데 상당히 이런 적응력이라든지 새롭게 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 치료제도 앞으로의 어떤 치료 영역에서 확장성이라든지 또 임상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굉장한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물이 가지고 있는 내성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부분들도 올리고 치료제의 이제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질병의 근원적 치료를 적응성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1차적으로 어떤 화학적 치료가 아닌 근원적 치료로 인해서 적응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게 올리고 치료제의 그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메이저 파마들이 이제 임상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SK팜의 수혜로 보여질 것 같고 오히려 이 시장 자체가 좀 재밌는 게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시장이라 SK팜은 꾸준한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팜 매수가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13만 5천 원에서 손절가는 3만 3천 원, 매도가는 18만 원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강현우 과장님은 전자결제주 NHN 한국사이버결제 목표가 39,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정미란 팀장님은 제약바이오주 ST팜 목표가 18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